안녕하세요. 스티브한 그룹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소식은요, 바로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코키틀럼 센터의 대단지 개발 계획 관련 소식인데요. 레딩 앤 맥앨리스터, 줄여서 흔히들 레드맥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무려 100년의 개발 경력을 가진 이 밴쿠버 베이스 개발사 레드맥이 코키틀람 센터에 총 8에이커 부지에 9개의 빌딩, 무려 1113개의 세대를 짓는 스트라포드 윈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짓겠다고 한 주소가 1145 인레 스트릿입니다. 현재 이 부지에는 1982년에 지어진 타운하우스가 26동이 들어가 있고요. 코키틀람 센터까지는 차로 한약 5분, 그리고 가까운 스카이트레인역으로는 라파즈 레이크 스카이트레인역이 있고요. 도보로 약 13분 정도 걸립니다. 9개의 건물 중이 8개의 동이 이 스트라타 콘도, 그러니까 실제로 구입을 할수 있는 콘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동이 렌탈 빌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드맥이 이 단지 중앙에 이 공용 부대시설도 만들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렛과 테시스 애비뉴 그쪽 코너에 이 광장도 만들 계획을 같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페이즈 1, 그러니까 1차 분양은 25층짜리 고층 콘도고요. 나머지 건물들은 6층에서 7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형 개발사가 마스터 플랜 개발 계획을 시에 제출하고 나면 실제로 분양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느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제 막 이런 계획안을 시청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가 미디엄 덴시티 아파트먼트 존이기 때문에 실제로 3층에서 8층까지 지을 수 있어서 이 25층의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한 이 용도 변경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마스터 플랜의 또 이제 초안뿐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2024년 봄까지 준비해서 2024년 가을 정도에 이 시의회가 이 승인을 위한 좀 리뷰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좀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마스터 플랜이 실제로 들어오면 이 코키틀람 센터에도 또 이런 개발에 더 활기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